여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물다 센서 수치입니다. 실제로 저건 제가 중국 사이트에서 본 글인데요.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진짜 현재 중국과 대만 관계처럼 제주도가 독립을 딱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우선 현재 제주도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좀 알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뭐 스토리를 짜든가 말든가 하죠. 그래서 킹과 나무위키에서 정보를 가지고 와. 현재 제주도 인구는 67만 명 정도입니다. 인구 밀도는 363.16명 제곱킬로미터이며 면적은 1850.2제곱킬로미터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서울 면적이 3배가 넘는 크기인 겁니다. 상당히 크죠. 근데 이에 비해서 경제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제주도의 지역 내 총 생산은 20조 2610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얼핏 보면 큰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거는 전국 최저치입니다. 즉 경제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1차, 3차 산업만 큰 기형적인 상황이어서 제조업 시설이 전무합니다. 제조업 시설이 전무하다는 건 먹고 살만한 방법이 현재 제주도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관광업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마저도 대한민국의 도움을 받아서 큰 산업이다 보니까 만약에 제주도가 독립하게 된다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67만 명을 먹여 살려야 할 산업을 키워야 할 텐데 관광업으로는 턱도 없을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주도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제주도는 2021년 기준으로 재정 자립도가 32.7%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독립을 한 직후에 채권 발행이라던가 이런 건 꿈도 못 꿀 건데 이렇게 되면 긴축 재정을 실시할 거예요. 근데 이러면 자연스레 다른 공공 부분에서의 질이 떨어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당연하게도 제주도민들의 불만이 늘어날 거고 독립에 대한 회의감이 제주도 전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따로 있습니다. 농사가 안 됩니다. 제주도의 토양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대부분이 현무암이에요. 물이 잘 빠집니다. 그래서 벼농사를 하기에는 그리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식량 자급에 대한 문제죠. 67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먹이기에는 제주도에서 나오는 식량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외국으로부터 식량을 수입해야 하는데요. 일단 한국에서는 안 해줄 게 분명하고요. 그나마 있는 곳이 일본과 중국인데 이거는 좀 이따 후술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식량하면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수출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일단 제주도에는 한국과 공항에 있어서 수출입을 하기에는 용이합니다. 하지만 수출입 액수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제주도의 수출액이 2314억 원 정도 되고요. 수입액이 5527억 원 정도 됩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모든 생필 품이 생산이 안 되다 보니 이것도 외국에 의해 의존을 해야 하는 경제입니다. 상당히 난관에 봉착할 것 같은 게 바로 보이죠. 그나마 좀 제주도 입장에서 괜찮은 게 뭐냐면 제주도에는 꽤 괜찮은 IT 기업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카카오라던가 넥슨, 네오플 같은 IT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걸 좀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처럼 반도체 연구 설계 전진기지 느낌으로 키우는 것이죠. 하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한 게 이제 막 독립한 나라에 뭘 믿고 대기업 본사를 두겠습니까? 그것도 고급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한 연구시설에 당연히 이전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것도 금방 깨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주도의 독립을 좋아하는 나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주해군기지 있잖아요. 이걸 지은 이유를 보면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은 거거든요. 근데 그 제주해군기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약한 나라에 넘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싱글벙글 온이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중국에 넘어간다 이런 식의 뉴스보드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나 한한령 이전에 제주도에서의 중국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오죽했으면 제주도 방문 외국인 관광객 중 90%가 중국인이겠어요. 점차 중국이 제주도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제주도가 독립하게 된다면 아마 중국은 이 제주도를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제주도의 위치가 참으로 절묘합니다. 물론 태평양으로 나가기에는 오키나와라는 큰 벽이 하나도 있긴 하지만 제주도를 점령함으로써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루트가 하나 생겨버린 거죠. 근데 여기에 좋은 해군기지는 공항이 있습니다. 얼마나 좁습니까? 바로 중국 해군 배치하고 일본에 대한 무력 시위를 감행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전략적인 판단 때문에 중국이 제주도에 대한 영향력을 더 미친 듯이 넓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웬만해서는 제주도가 중국에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식량 자급에 대한 문제라던가 생필품을 전부 외국에 의존해야 하는데 한국은 독립한 나라다 보니 안 해주려고 할 거니까요. 그래서 제주도가 중국에 넘어가고 한반도는 크게 포위되며 중국은 태평양으로 나가는 발걸음을 한 발짝 내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저는 제주도가 독립한다면 오랜 기간 혼란에 휩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중국에 합병되거나 다시 한국에 합병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몇백만 분의 1로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아이슬란드 수준으로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제주도에는 거의 뭐 경제적 기반 시설이 없거든요. 네, 오늘은 제주도가 독립한다면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